지금 이곳에서의 우리의 결의가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올라오는 글들이 눈물이 난다고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믿음의 시험에 이 위기를 다시 한번 넘길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이번에는 17개 광역도시와 또 226개 군구연합회의 성명서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이사미 서기로 계시는 윤정호 목사님 성명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보니까 한 80명 왔는데 기자가 한 30명 왔어요. 우리는 50명 예선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50명 왔고 기자가 한 30명 넘어요. 잘 보시고 기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인원을 차지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명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구군 기독교연합 성명서. 주님의 종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어짐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괴되어짐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세계로 교회의 예배 회복의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만방에 선포하노라.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 전염된 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기까지 한국교회는 정부와 질본당국의 행정령에 따라 그 어떤 단체보다 방역에 솔선수범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왔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성도가 목숨보다도 중위 여기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예배조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성경에도 없는 소위 비대면 예배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방역당국의 불공정, 불평등, 불법한 지시에도 대의를 위하여 순응하며 왔다. 하지만 당국은 유독 교회만을 마치 코로나의 발원지로 원상지처럼 집요하게 침소붕대와 통제 압박하며 공격하였다. 그 결과 오늘의 기독교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교인 수의 절벽을 만났고 전도와 선교, 특히 교회의 가장 취약 부분인 다음 세대의 절벽을 만났다. 이 한국교회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공간이 없어졌다. 이러다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교회는 북한교회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부산의 새로운 교회, 세계로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 회복의 선포가 있었다. 이제 우리 17개 광역시도 22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 또한 주님의 종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어짐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괴되어짐을 용납할 수 없기에 세계로 교회와 뜻을 같이 하고 적극 지지하며 예배 회복을 만방에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정상적인 교회가 당국이 요구하는 비대면 예배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은 갈로에서 모이지 말라는 뜻. 비대면 예배는 교회, 에클리시아, 부름받은 모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비대면 예배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다. 둘째, 비대면 예배로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행할 수 없다. 셋째, 비대면 예배는 교회의 본질적 요소인 5대 기능, 예배, 친교, 교육, 전도, 봉사를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 넷째, 신약의 초기 기독교가 교회가 가정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교인이 자기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다섯째, 비대면 예배는 신령과 진정, 경건한 예배보다 자유분방한 예배로 치우쳐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 여섯째, 결코 비대면 예배로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초신자는 물론 기존의 신자까지도 신앙이 해이해지고 낙오자가 되고 만다. 이
결의사항,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더 이상 비대면 예배가 아닌 정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 교회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킴과 아울러 당국과 상호 긴밀한 협조로 감염을 차단시킨다. 하나,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제재, 억압, 통제하지 말고 보장하라. 하나, 교회는 결코 정부와 배타적이 아니며 이웃을 친밀하고 소중히 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배나 감당한다. 하나, 우리는 정권이 교회의 정체성을 부인 억압하거나 부당한 탄압과 폐쇄의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면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수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주 2021년 1월 7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인 총연합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결의에 찬 성명서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추우셨어요? 괜찮으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